굶주림에 시들어가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병원. 올해 10살이라는 미리암은 아픈 동생을 살리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얘가 완전 부었구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부은 미리암의 동생. 이 또한 영양실조의 한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터질 것 같아 지금 발바닥까지. 이거 봐요. 부어가지고. 부모님은? 엄마 먼저 와라. 하지만 오래지 않아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No.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이는 계속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애는 계속 있다고 얘기한다. 주위에서는 다 부모님 다 둘 다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미리암은 왜 제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배고파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부모님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올 거라고 그렇게 동생을 달랬던 누나는 행여 동생이 사실을 알게 될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냥 안 돌아가신 거 알지만 그냥 사람들한테는 아니요 그냥 어디 가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이 아이 표정으로 봐서는 아 그렇구나. 부모님 대신 동생을 돌보기 위해 고작 6살 많은 누나는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겠죠. 소원이 뭐니? What's the most difficult one? 그렇죠. Support. 먹는 게 소원이래요. 먹는 게. 하지만 미리암도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10살 아이일 뿐입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던 미리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은 슬픔이 되어 두 눈에 고였습니다. 어떤 말로 이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미리암의 어깨를 감싸줘야 하지 않을까요? 먹는 게 꿈이에요. 먹는 게 소원이에요. 얘기하는 그 미리암의 소원을 우리가 지켜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씩만 나누면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리암의 꿈을 지켜주세요.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